미 재무부는 북한과 이란 등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적하면서 각국 금융기관, 특히 민간업계의 각별한 경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무부의 주의보를 참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금융범죄 방지 컨퍼런스에 참석한 시걸 맨데커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등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지속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개인과 기관들이 위장회사 등을 이용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민간업계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Private sector is integral in ferreting out such behavior, which in turn helps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맨데커 차관은 지난 몇 년간 재무부는 이란, 북한 등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한 주의보 발령을 늘렸다며 민간 금융기관들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피할 수 있는 재무부의 주의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he advisory also helps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better understand the obligations of their U.S. correspondents and avoid exposure to our sanctions. 맨데커 차관은 불법 금융 주체들의 활동 수법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자체 금융정보조사단 운영과 인공지능, 디지털 신원 추적 기술 등의 혁신적 대응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helped us identify potential front companies acting for North Korea and Iran, for example. 재무부는 이날 돈 세탁, 테러 금융 퇴치를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관련 금융단체 등과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 때까지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